16년간 예, 이게 라면을 드시는 예, 그 할아버지가 계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그 방문을 했습니다. 네, 뭐 다른 분하고 틀리게 그 라면을 뭐 스프를 넣고 먹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라면을 라면 사리만 해가지고 그 이제 냇가에 그 라면을 이렇게 불린다고 하죠. 라면을 불려가지고 예, 스프 안 넣고 이렇게 해서 예, 라면을 이제 16년간 이렇게 드시면서 이렇게 사신 분인데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이렇게 겨울에 이제 곧 날씨가 추워져가지고요, 예, 이제 어르신이 나무 뗄감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아이고, 해가 짧아져가지고 그죠? 금방 어두워져가지고 이제 예, 작업을 많이 못하시겠다. 또 내일 하셔야 되겠다. 밤송이랑 타러 가려면 타러 가든가. 밤송이요? 아, 안 그래도 저기 막 밤 막 떨어졌던데. 야, 진짜 밤. 밤을, 야. 밤이 막, 제가 뭐 저절로 떨어지진 않죠. 흔들면 떨어지나, 그 아, 어르신. 여기 방문해야 되고요. 이렇게 라면 사리를 드셨으면, 또 제가 한 박스 사갖고 있는데. 아, 계속 라면 드시게 라면 사오면 안 되는데. 예, 라면을 워낙 좋아하셔가지고요. 예. 안에 또 이게 부엌입니다. 아이고, 어두컴컴한데 부엌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아이고, 참 요즘 뭐 시대가 진짜 혼자서 이렇게 어르신분들이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대단합니다. 예, 아궁이 진짜 옛날 방식으로 나무 이렇게 지금 톱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아궁이 들어갈 나무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참 혼자 외롭게 이렇게 혼자 네, 자연인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십니다. 네, 아, 또 이렇게 커피꽃에 네, 물을 끓이고 오신데, 아, 여기는 이제 어르신 주무시는 안방 같아요. 안방은 좀 들어가기 좀 그렇고요. 네, 열심히 나무 작업하고 계신데요. 네. 아, 이거 진짜 맨드라미 진짜 예쁘네. 어르신이요, 워낙에 좋으셔가지고 여기 밤을 따가지고 가시라 그러네요. 밤이 지금 많이 열렸습니다. 밤이, 아이고, 밤이 여기 지금 밤이 막 떨어져가지고 밑에 밤이 막 있는데, 자, 여기 어르신 이제 뒤쪽 이제 야산인데요. 자, 아, 집이 정말 옛날 집이고, 어떻게 보면 굴빛집 어르신 집 비슷한데, 그래서 우리 어르신은 굉장히 기도 밝으시고요, 말씀도 잘 하시더라고요. 네. 아, 저기는 저 지금 밤나무에 지금 저기 막 예, 밤을 막 털어내시는데 밤이 떨어졌어요. 와, 대박. 오, 밤을, 오, 저 밤 보이시죠? 이야, 밤을 예, 흔들어가지고 떨어뜨렸는데. 야, 저 예, 화면에다가 누가 나무 좀 갖다 달라고 얘기해봐. 혹시 저기 그 예, 보시면요, 우리 저 라면 그 할아버지 그 어르신한테 그 이제 예, 나무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나무가 제일 필요하시거든. 네, 예, 그렇죠. 아, 그러시구나. 나중에 나무를 좀 구해드려야겠네. 예? 예? 신기하네. 자, 이분은 이제 한백산 도깨비 형님이고요. 예. 어르신이 또 밤을 털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밤을 좀 털고 있어요. 다 익었다, 밤이. 다 익었어요. 야, 밤 또 직접 저 그 밤을 따는 건 또 처음인데, 야, 이것도 또 긴 나무로 그냥 장대로 터니까 다 떨어지네. 야, 밤 많이 떨어졌네. 없다고. 형님 맨손으로. 진짜 터프하시네. 우리는 시골에 살아가지고 맨손으로 밤을 막 그냥. 와, 이것도 있다. 네. 어이구, 알바. 어이구야. 자, 이 밤을 어떻게 까나 하면 네, 이렇게 까는 거예요, 이렇게. 요 잘 찍으세요. 요 봐. 어허, 양쪽으로 이렇게. 근데 네, 밤이 관리가 안 되니까 벌거지가 많다. 아, 벌거지.
지금 인건비가 안 나와서 싸지도 않은 데입니다, 이게. 희한하네. 고놈은 이쁘, 요 밤은 요놈은 이쁘게 생겼는데, 형님. 어우, 밤. 오호. 주머니에 넣고 댕기. 네. 얘는 쌍 아니야? 뭐, 아, 두 개 있는 것 같아. 맞죠? 그, 네. 또 제가 여기 와서 또 어르신한테 또 밤을 얻어가지고. 재밌지? 아니, 근데 이 나무들을 도대체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금 이 나무들, 누가 갖다 주신 거예요? 어르신이 이거 나무 구해 오신 거예요? 어르신, 이 나무는 어르신 손수 해 오시는 거예요? 어? 나무를 손수 나무를 이거 어디서 구해 오셨어요? 누가 갖다 줘요? 어, 누가 실어다 줘. 아, 고맙게. 고맙네. 근데 문제는 이거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 안 되지. 아, 참. 격을 나시려면. 아직은 그렇게 이제 춥진 않는데 나무가 많이 필요하시니까 혹시 그 나무를 좀 주실 분이 계시면요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나무를 주신다고 하면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어르신은 나무가 많이 필요하시다 그래가지고. 근데 어르신 저 식사를 하셨습니까? 식사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드시? 일 다 끝나고. 다 끝내고 먹는다고? 식사도 안 하시고 하시는구나. 아. 나무를 또 이제 옮기시는데요. 아. 어르신이 그 나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이제 겨울도 이제 다가오고 하니까. 누가 나무 있으신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나무를 제가 가지러 가겠습니다. 어르신 지금 이제 나무를 떼고. 아이고 하시는데. 나무를 저렇게 위에 올려놓으셨나 봐요. 아. 어르신, 근데 여기 나무를 많이는 재질 못하겠다, 그죠? 네. 나무를 여기 말고 다른 데 나무 재는 데는 없어요? 여기 공간이 좁다, 그죠? 계속. 하나 해놔도. 계속 옮겨야 되겠다. 아, 오래대요? 아이고. 제가 아주 이렇게 라면사리도, 뭐, 계속 밥을 드셔야 되는데. 어르신이 워낙에 라면을 좋아하셔가지고 라면 사리를 한 박스를 사왔습니다. 어르신이 이제 옷도 이렇게 널어놓으셨고 아이고 아주 부지런하십니다. 어르신 자 이제 제가 여기 오지마. 네. 자 이렇게 나무를 해주고 계시고요. 우리 한백산 도깨병님. 예. 자, 이쪽으로 한번 가면요. 어르신이요. 전에 이제 그 방송에 많이 나왔는데, 그 라면 할아버지가 이제 직접 그 아까 라면 사리 보셨죠? 그 라면 사리로, 예. 이제 스프가 없으니까 뭐 어르신은 또 특이하게 스프를 안 넣고요. 라면을 그 망 같은 데다가, 예. 뭐 양파 넣는 그런 망이 있잖아요. 망 같은 데다가 라면을 넣어서, 여기서 이제 여기 개울가죠. 예.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개울가인데요. 개울가인데, 여기 이제 개울가에 어르신이 라면을 이제 한 30분간 불립니다. 30분간 불려가지고 그 라면을 이제 다시, 끓여서, 드시면은 그 라면에 그 뭐라죠, 유분이나 그래도 기름기들이 다 빠지기 때문에 어르신이 이제 좀 위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위가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드시면, 좀 그 속이 편안하시다 그래가지고, 무려 16년간 그 라면을 그렇게, 예, 이제 끓여 드셨거든요. 예, 참. 그래서 저도 라면 사리를 한 박스 사왔는데, 아이고, 뭐 좀, 그 좀 쌀을 사오려 하다가, 그래도 어르신이 어쨌건, 16년간 그 라면을 드신 분이라가지고 아무래도 좋아하시는 거를 사오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사왔는데 아, 어르신이 이제 아궁이 뗄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두워지니까 어르신이 저 나무를 대. 그 이제 이게 불 때면 방은 따끈따끈해요, 어르신? 아, 따습지. 아, 불을 많이 켜야 돼. 이제 자 이제 연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둘러보시면은 야 여기 밤 아까 밤 따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자 이 뒤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요 위에는 뭐 다 산이고. 어르신이 그나마 이제 뭐 수입이라 해봐야 제가 보기엔 옥수수 농사를 좀 많이 지으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옥수수 농사를 지으시고. 아, 이게 진짜. 여기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집 보니까 전망이 아주 멋진데요. 이야. 아, 밤이 뭐 엄청 많이 떨어졌네요. 아, 어르신 저 차가 보이고. 아. 아 요즘은 뭐 해가 짧아져가지고 예. 빨리 이제 아궁에 들어갈 나무를 하셔가지고 또 오늘 주무셔야 되니까요. 예. 아 참 누가 그 나무 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직접 가지러 가겠습니다.